저는 이 싸움을 30년 하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쪽 편에다가 간첩을 9명을 심어놨어요. 민노총에다가 3명 심어놨어요. 그거 돈 내가 다 주거든요. 또 정교조에다 3명 간첩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좌관 2명은 내 간첩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저한테 보고서가 왔어요. 그쪽이 다 회의를 했는데 첫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작년 9월 달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6개월 안에 연방제 통일한다. 쟤들의 계획이요, 계획.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냐. 1년 안에 박근혜처럼 다시 끌어내린다. 요게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그래서 걔들이 지금 5월 달에 이것을 행동을 하려고 총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상태로 두면 이게 결국 박근혜처럼 제2의 탄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 힘 없어요. 아무 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